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머리 색깔이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가? 뭔가 이게 재밌네. 이게 좋은데요. 그래서 잡지 처음 사봐요. 저희 숙소 이모님이 이미 많이 보셔가지고 뭔가 새거스럽진 않네요. 잡지가. 나 여기 있다. 잡지 비하인드가 있다면은 이게 원래 뭐 장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 봐요. 근데 이제 W 화보 이제 편집장님께서 이제 사진 찍으시는 걸 보시더니 이거 장수 더 늘리시자고 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옷을 겹겹이 입었었는데 옷을 이제 몇 파트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의상을 만들어서 또 찍고 그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되게 감사한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매니저 누나 형 분들은 이거를 진짜 좋아하세요. 잘 보이시나? 근데 저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없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원래 이 위에다가 막 옷을 막 입어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편집장님께서 장수 늘리자고 하셔가지고 옷 벗고 이 상태로 찍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제일 뭔가 마음에 들게 나왔네요 또. 이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정장 입었던 거는 뭔가 저 루키즈 때 생각이 나서 좋았었어요. 뭔가 이런 것도 이제 뭔가 찍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처음 찍어보는 거다 보니까 사실 몸이 좀 얼어 있었거든요. 근데 세준이 형이 이제 태용아 막 옷 좀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좀 들추고 이렇게 좀 손 좀 넣고 해봐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런 막 포징을 했었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재밌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세 개를 겟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 거는 내가 좀 소장용으로 갖고 이제 회사에서 주는 것들은 이제 부모님 갖다 드리려고요. 이런 것도 넣어놓을 때 있지. 랄랄라. 지금 제가 향초를 피워놨는데 이거 냄새 되게 좋아요. 거의 다 써가요 심지어. 무슨 초코향 나는 건데 지금은 근데 좀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초코향이 잘 안 나네요. 뭔가 오늘 또 그리고 제가 버블로 얘기했었었는데 제가 장을 봐왔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필요한 거를 사다가 새로운 수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고기들을 더 넣고 싶어서 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이제 분이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뭔가 나 지금 이거 플레이리스트 듣고 있는데 뭐지? 플레이리스트에 TY? 이렇게 써져 있는데 JT Smith? 갑자기 보게 됐어. 죄송합니다.
아 지금 제가 유튜브로 이거 플레이리스트 틀어놨는데 제 이름 누가 써주셔가지고 거기서 보게 됐어요. 왜 isn't anyone replying to me of this chat? 아, maybe. 아, 제가 오해한 건가 봐. 까빼.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지금 물맛 땜 하고 있어요. 보여드릴까? 근데. 제가 지금 물맛 때문에 시켜놨고 한 마리는 빠져나왔네요. 어? 인사를 하러 왔구만. 지금 여기 얘가 지금 빠져나온 애인데 알비노예요. 얘네도 알비노고. 근데 일단은 여기에 다 넣어보고 얘네가 잘 살면은 여기에 계속 잘 살게 냅둘 거고 만약에 환경 적응을 좀 잘 못한다 싶으면은 좀 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놔주려고요. 새우도 몇 마리 더 샀어요. 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아, 피한다. 미안해. 가끔 이렇게 물멍 많이 하곤 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사실은 제가 작년에 곡 작업을 진짜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들려드리고 싶은 곡들은 진짜 많은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까지 많이 좀 수정하고 정리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노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한번 볼까요? 오케이, question. 사양 1등이 사양 아이오케 인도네시아. 사양 아이오케 인도네시아 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드레이스 TMI. 드레이스 TMI is I went to the moor and then I buy the fish. Fishes and how can I say? It's like shrimp. Yeah, it's pet shrimp and then pet fish, and then went to the Starbucks and then something. Buy some drink. That's it. 오늘 이태용 골반이 내 심장과 가온을 벅벅 찢었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Congrats, Boo, All Seasony, Malaysia, Love You. I love you too, Malaysia, Seasony. I really miss you guys. terima kasih. Terima kasih kalian sudah. Terima kasih kalian sudah bekerja keras. 그리고 밥 뭐 먹음요? 저 지금 데워놓은 게 누룽지 닭죽이에요. 이렇게 닭다리 하나 들어있고
죽에다가 위에는 누룽지 깔려가지고 이렇게. 헐, 태용 오늘 상 받은 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태용아,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추는 거 안 무서웠어? 오늘 진짜 최고의 무대였어. 레전드 킹랑스러웡.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거요? 네, 재밌었어요. 여러분, 저는 2020 때 몇십 미터를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진짜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마마였었죠. 네, 마마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 진짜 진짜 무서웠어요. 이게 안전한 건가요? 가도 되나요? 이런 느낌이었죠. 무서웠습니다. 근데 오늘 그거에 비하면 오늘은 너무 재밌었죠. 혹시 시간 있을 때 MBTI 검사해 줄 수 있을까? 뭘지 궁금해. 그리고 오늘 너무 수고했어. 피곤한데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백현이 형이 MBTI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저 MBTI요? 저 아직 안 해봤는데요? 이러는데 형이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해보려고요. 태용아 완전 축하해. 다들 무대 보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래는 아마 찾아보시면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이 곡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태용아, 스티커 무대 비하인드 썰 좀 풀어줘. 스티커 무대 비하인드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스티커 비하인드 막 저희가 거기에 그 칩이랑 카드들 막 있잖아요. 근데 카드랑 칩이랑 막 이렇게 휘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딱 들고 뜰 때마다 컷 나오면은 우리끼리 다 같이 가서 막 죽고 다시 넣고 다시 세팅하고 다시 찍고 다시 세팅하고 막 저희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태웅아 오늘 장 뭐 봤어? 제가 요즘 그 올리브 형의 그 무슨 레몬티랑 밀크티가 있는데 그거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거 막 진짜 다 제가 집어넣고 물고기 사고 새우 사고 물고기랑 새우 치료하는 약품이 있어요. 그거 사고 발팩 샀다. 발팩 샀고 초콜릿 사고 그랬죠. 태용 오늘 뭐 먹었어? 오늘 진짜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문어 숙회를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태용이 우리 칠데이의 라방이라니 냅다 사랑한다. 나도 사랑합니다. 우리 시즈니들. 질문이 또 바뀌었어. 여러분들 궁금한 게 이게 단가요? 저 다 얘기한 것 같은데. Q&A! 이건 뭐지? 이거 Q&A 마크가 뜬다. 와, 신기해. Q&A! What is your Q&A? 이거 재밌겠다. 뭐지 이거? 첫사랑 되기 대 마지막 사랑이 되기. 아, 제가요? 아니면 저겠죠? 첫사랑 되기 대 마지막 사랑이 되기. 첫사랑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 사랑은 좀 슬프지 않나요? 아, 일단 헤어진다라는 가정을 배제하는 건가?
아, 난 첫사랑이 좋은 것 같아요. 첫사랑 되기가 더 스트레스 덜 받을 것 같은 느낌? 나한테는? 네, 그렇습니다. 질문이 어려웠어. 근데 이런 질문 재밌는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긴 하다. 저는 첫사랑이 될게요. 그리고 서로 상처 없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오빠의 인스타 라이브 저장해요. 아, 맞다. 오케이, 오케이. 설 연휴 뭐하고 보낼 거야? 설 연휴 때 일단은 집을 갔다 올 수 있으면 집을 갔다 오고요. 어머니의 떡국을 먹고 싶어요. 떡국 먹을 거예요. 떡국 너무 먹고 싶고, 엄마가 만들어준 감자탕 뼈해장국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밥 먹으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고파요. 배고파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배고파요. 밥 먹을까? 밥 먹을까? 태모아, 나 혼밥 중인데 같이 밥 먹자. 아, 갖고 올까요? 근데 나는 방송하면서 밥 먹긴 싫어요. 루비 목걸이 착용 계기 알려줘. 그쵸, 제가 오늘 루비 목걸이를 차고 왔죠. 이걸 왜 차고 왔냐면은 그냥 도영이가 사실 해준 건데 너무 예쁘죠. 사실 어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철로의 강아지를 봤어요. 근데 철로의 강아지를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계속 혼자 있다 보니까 뭔가 저도 뭔가를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아지나 뭔가 고양이 종류. 근데 아무래도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아직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 목걸이를 대신해서 좀 차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해볼게요. 오빠, 새우 논쟁 어떻게 생각해요? 오, 이건 또 뭐죠? 새우 논쟁? 오, 있네. 깻잎에 이은 새우 논쟁. 절친이 애인 새우 까주기, 애인이 절친 새우 까주기. 그니까 versus인 거죠? 그니까 뭐 한 상황만 골라야 된다면 뭐가 더 나한테 낫겠냐? 둘 다 너무 싫은데? 그냥 각자 까먹으면 안 되나? 절친이 애인 새우 까주기 대 애인이 절친 새우 까주기. 새우, 그러면은 나는 절친이 애인이 절친한테 줄 새우를 까주고 있을 때? 나는 후자가 난 것 같아요. 애인이 절친 새우 까주기. 절친한테 까주고 나한테도 까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절친이 애인이 새우를 까줬는데 날 안 까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A는 절친 까주고 나 까줄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후자를 고를게요. 깔끔했다. 완벽한 답이었다. 아, 맞다. 마지막 질문이었다고 했지? 잠깐만요.
진짜 마지막 질문. 이거 뭐냐? 아, 이런 말이 써지나요? KWINDYRIVER님. 진짜 진짜 조직에 잘 생겼네. 감사합니다. 뭐 네, 마지막 질문 정할게요. 뭐하지? 좋아, 마지막 질문. 127데이 소감은? 행복한 하루였다. 오늘 라방까지, 마지막까지 127데이여서 127 멤버와 함께 있을 수 있었고, 127데이 때 시즈니와 함께 할 수 있었고, 좋은 상도 받을 수 있었고, 뭔가 알찬 하루였던 것 같아요. 뭔가 끝나고 나서 장 보면서 아주머니가 날 기억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고, 집에 들어와서 라방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라방을 끝나면은 밥 먹고 씻고 자면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내일 하루가 또 기대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라방은 여기까지 하고 꼭 저장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라방을 켰어요. 제가 또 언제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멤버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또 열심히 준비해서 으쌰으쌰 또 해올 테니까 여러분, 다음에 봬요. 고마워요 여러분. 사랑해요. 잘 자고. I love you.